자, 2강 수동태를 보겠는데, Unit 1에서 능동태와 수동태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첫 문장에 딱 보면, 능동태는 행위를 하는 주체에 초점을 둘때 쓰고, 수동태는 행위를 받는 대상에 초점을 둘때 쓴다 이 말이거든.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행위의 주체가 된다는 말은 결국 주어에 초점을 두는 말이고, 수동태는 행위를 받는 대상이면 목적어란 이 목적어에 초점을 둘때 쓴다 이 말입니다. 결국 이 수동태라는 것은 결국 일형식, 이형식에서는 수동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자, 일형식은 주어 동사고 이형식은 주어 동사 주격 보호입니다. 여기서는 쉽게 말해서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로 되어져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동태라는 개념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삼형식, 사형식, 오형식에서는 각각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로 얘들은 전부 다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이 3, 4, 5형식에서는 수동태를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동태는 형태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BPP의 형태로 이루어지 있고, 그 능동태의 주어를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행위자. 행위자는 결국 능동태의 주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는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요렇게 문장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문장을 예를 들어보면, Many people love her new design. 주어 동사 목적어죠.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새 디자인을 사랑한다, 좋아한다 그랬죠. 이때는 이 주어라는 many people이 초점을 두고 있는데, 수동태는 뒤에 있는 목적어인 그녀의 새 디자인이 주어로 빠진다 이 말입니다. 그녀의 새 디자인은 사랑을 받았다 이래 되니까, 요 loved가 과거이기 때문에 비동사 과거인 was loved가 오고 앞에 있는 주어를 by 플러스 행위자로 이렇게 적어주는 거. 이게 수동태를 만드는 방식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동태를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자, 행위자가 불분명하나, 그 능동태의 주어가 좀 별로 분명하지 않아. 그리고 중요하지도 않을 때, 그럴 때 수동태를 쓰고, 또한 이 목적어를 좀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능동태의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빼내는 요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예문을 들어보면, A famous singer, 유명한 가수는 다쳤죠. In the car accident, 차 사고로 다쳤다 이 말입니다. 상처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그뭐상뭐차 사고로 뭐 일어난 그 사고가 그랬나? 아니면 그 상대방 운전자가 그랬나? 잘 몰라. 그리고 별 중요하지도 않아. 유명한 가수가 다친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럴 때 수동태를 쓴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 요즘에 these days CCTV는 is used 사용되어진다. 뭘 위해서? Security 안전을 위해서 널리 widely하게 사용되어진다. 이것은 아니 누가 사용하는지는 행위자는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그냥 보통 사람들이겠지. 그냥 중요한 것은 목적어가 CCTV가 더 강조되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수동태를 사용한다 이 말이야. 다음 문장은 Soccer is played. 축구는 경기되어진다 이 말이야. With two teams of 11 players. 11명의 두 팀으로 경기되어진다 이 말이야. 누가 하는데? 아, 선수들이야지. 중요하지 않잖아. 적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by 플러스 행위자를 생략하는 경우다. 행위자가 일반인이거나 누군지 알 때, 즉,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생략해도 누군지 알 수 있는 그런 거일 때는 생략이 가능하다. 여기서 three different languages. 세 개의 다른 언어는 수동태죠. 말하여진다고 이 나라에서. 누가 말하겠노? 그 나라 국민이 말하겠지. 이럴 때는 굳이 뭐 by people 이런 말 적을 필요가 없고 생략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위로 잠시만 올라가서 여기 보면 be 동사 대신 get pp가 오는 경우도 있죠. 이것도 거의 수동태와 똑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be pp와 같은 수동의 의미를 나타낸다. My glasses got broken이죠. 이거는 내 안경은 부서졌다 이 말입니다. 이거 솔직히 얘기해서 뭡니까? were broken 해도 이것도 똑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농구하는 동안 안경이 부러졌다 이렇게 이것도 간단하게 정리하고 다음 문장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3번 해보세요. 수동태를 쓰지 않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냐? 저기 나오잖아.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자동사. 자동사는 아예 수동태 개념이 없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아예 수동이란 개념이 아예 없는 거고 그리고 이거 암기해야 될 거. 일부 타동사는 수동태로 쓰지 않는다. 요거 다음에 나오는 단어들 이거 외워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보면 disappear 이거는 자동사야, 자동사. 그냥 사라지다. 목적어 없어서 이건 수동태 안 된다 이 말이야. All of my music files. 내 모든 음악 파일이 사라졌다 이 말이야. 컴퓨터로부터. 이거는 수동태 안 씁니다. 그 다음 We were in 포항. 우리는 포항에 있었다 이 말이야. 뭐 했을 때 Earthquake. 지진이 일어났을 때 Happen. 이거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 수동태 안 쓴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He resembles his father. 그는 아버지와 닮았다죠. 이때 resemble는 타동사인데 이거는 수동태를 안 쓰는 동사입니다. 외모와 personality, 성격에 있어서 아버지와 닮았다. 그럼 여기서 이 오른쪽으로 가서 이 자동사일 때 뭐 appear, disappear, happen, belong 등은 자동사니까 당연히 수동태가 안 되는 거고 have, resemble, lack 같은 것은 수동태로 안 쓴다고 이거 암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 해석이 쉬워지는 거 있죠. 자 여기서 be pp 할 때 be told라는 수동태 구문은 말하여지다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그냥 듣다라고 해석해 주면 무난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같은 예는 be born 하면 태어나다, be located 하면 위치되어지면 위치되어져 있다 이러지 말고 그냥 위치해 있다 이러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I was told 하면 나는 들었다 이 말입니다. 뭐 말하여짐을 당했다 이러지 말고 나는 들었다고 turn down the volume 볼륨을 낮추라고 얘기 들었다 이러면 되죠. 그냥 우리는 was born 태어났다 이 말이야. 2002년 캐나다에서 태어났다 이러면 돼. 자 은행은 위치되어져 있다 이 말이야. 도시의 main part 중심부에 위치되어져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어법 적용을 보시면 주어가 행위를 하는 주체인지 행위를 받는 대상인지 따져서 동사의 태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policeman은 내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는 요가 주체가 되잖아. 직접 불렀으니까. 그런데 밑에 보면 a number of cars 많은 차들이 뭔데 휩쓸려짐을 당했다 이 말이야. 뭐에 의해서? 토네이도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많은 차들이 주체가 돼서 뭘 휩쓸버린 게 아니고 휩쓸려졌다라고 되니까 이때는 수동태로 적어주는 겁니다.